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웅입니다. 이번에 번개 모임으로 진행한 가이아 프로젝트 게임을 한번 소개할 겸 번개 모임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아 프로젝트는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개의 종족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맡게 되고 종족마다 은하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건물을 건설하고 연방도 맺고 연구 기술도 발전시키는 그런 게임입니다. 가이아 프로젝트는 쉬운 게임은 아니죠. 난이도가 좀 있는 게임이고 그리고 초보랑 고수랑 붙었을 때 초보가 쉽게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깊이가 있는 전략 게임이고 플레이 시간은 저희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4인 플레이를 했었고 그 중에서 한 분이 처음 하시는 거였고 나머지 분들도 오랜만에 가이아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룰도 있어가지고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가이아 프로젝트 하면은 가장 먼저 종족을 고르는 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종족을 어떤 걸 고르냐에 따라서 플레이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족 고르는 게 매우 재밌죠. 종족은 그래서 랜덤으로 골랐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종족을 한번 보면은 란티다. 란티다를 플레이하신 분이 주로 사진을 좀 찍어주셨어요. 란티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생하는 종족입니다. 원래 한 행성에는 하나의 건물밖에 못 짓는데 광산을 다른 건물 옆에다가 건설할 수 있죠. 그 건설한 광산을 업그레이드는 할 수 없는데 이거를 통해서 연방을 맺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소유한 행성에 광산을 지을 때마다 여기 의회를 건설하면 지식이 두 개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란티다는 이 특징을 갖고 잘 플레이하신 것 같아요. 다음 종족을 플레이하신 분이 발다크. 발다크 종족은 좀 특이했어요. 이 종족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가이아 포머라는 거 우주선 같이 생긴 거 있죠. 이게 가이아 프로젝트 할 때 필요한 거. 이거를 추가 행동으로 이 순환계 이쪽 지역에 옮기고 정보 큐브를 하나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항해술 기술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종족이 뭐가 좋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가이아 포머가 가지고 있으면 매 라운드 정보 큐브를 계속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좋죠. 그리고 의회를 건설하면은 항해술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다크 플레이 하신 분도 초반에는 조금 점수를 못 얻다가 후반에 엄청난 정보 큐브와 자원을 바탕으로 폭풍 발전을 하죠. 그 다음 살펴볼 종족은 네블라를 플레이 하신 분입니다. 네블라 플레이 하신 분 처음 플레이 했는데 의회를 건설했을 때 능력이 파워 토큰을 2의 가치로 쓸 수 있습니다. 파워 토큰을 2의 가치로 쓴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를 함으로써 주로 파워 토큰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어야 되는 종족이고 그리고 특수 능력으로는 이 세 번째 구역에 있는 파워 토큰을 하나 가이아 구역으로 이쪽으로 옮기고 지식 1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족을 선택한 플레이어는 연구 보드를 올리는 거에 조금 집중했고 그 다음에 파워 토큰을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족은 엠바스입니다. 이제 제가 플레이한 종족인데 앞으로 후기를 얘기할 때 이 종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엠바스는 능력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능력 없는 캐릭터를 주냐 했더니 행성 의회의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냐면 행성 의회를 건설했죠. 그곳에서 라운드마다 한 번 행성 의회와 다른 곳에 있는 광산을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행성의회는 파워가 3개가 있고 광산은 파워가 하나인데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순간 그 지역 주변에 파워가 2개가 더 늘어나죠. 이렇게 되면 연방을 맺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연방이 7개 이상이 되면 연방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면서 연방을 계속 맺는 그런 종족입니다. 초반에 점수를 많이 얻지 못했고 한 3라운드부터 계속 이 의회를 바꿔가면서 연방을 맺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광산을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내가 연방 맺을 곳을 미리 선점을 했습니다. 가이아 프로젝트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랜덤으로 보드를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산을 두 개씩 놓고 시작하는데 저는 최대한 두 칸 이내에 다른 종족과 같이 있는 걸 선호합니다. 그렇게 되면 파워 순환계에서 토큰도 올라갈 뿐더러 구역 스테이션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다른 종족이 있으면 돈을 덜 내죠. 게임 초반에
모습인데 제가 처음에 흰색 플레이어한테 이쪽으로 와서 같이 공생하자고 근데 여기다 광산을 짓더라고요. 당황했습니다. 이쪽을 보면은 연구보드입니다. 연구보드는 6개의 기술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밑에 기술 타일은 연구보드를 한 칸씩 올릴 때마다 가지고 올 수 있고 기술 타일은 종류마다 하나씩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파워 토큰으로 쓸 수 있는 액션들이 추가로 있고 라운드에 한 번씩 다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누군가 쓰면은 덮어지게 되죠. 제 기준으로 한번 좀 살펴보자면 저는 처음에 지식 많이 얻어가지고 이 기술을 올리는 플레이를 했었는데 처음에 실수했어요. 이걸 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이 광산이랑 의회가 서로 바뀌는 능력이라서 저는 테라포밍 하는 것과 테라포밍 하는 거리를 늘리는 이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실수해서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테라포밍 하는 기술을 제가 끝까지 올려가지고 여기 맨 꼭대기에 있는 연방 토큰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리 늘리는 것도 늘렸었고 이렇게 하면서 플레이를 했었죠. 저는 이제 플레이 오그나이저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 없으면은 플레이 하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있다가 없으면 엄청 불편한데 없는 채로 계속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다 올려놓고 플레이를 하는데 누군가 지나가다 살짝만 건드려도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흐트러져도 개수가 딱 올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정렬하면 되는데 이 파워 순환 토큰 아 이게 1단계에 있었는지 2단계에 있었는지 3단계에 있었는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게임이 5라운드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 파란색 플레이어가 또 기생해가지고 연방을 두 개나 형성한 모습이고 갈색이자 제가 플레이했는데 연방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형성했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거 7 이상 아니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기술 타일로 이 의회를 파워를 네 개를 올려주는 기술 타일을 가져왔기 때문에 7이 됩니다. 이 엠바스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이 기술 타일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주변에 3개만 있어도 바로 연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흰색 플레이 하신 분이 오늘 처음 플레이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또 아주 강력하게 밀고 나갔죠. 여기서 좀 발전해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바로 여기에 광산을 지으면서 방해를 했었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충분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이아 프로젝트는 이렇게 종족에 따라서 재미를 많이 주고 점수를 챙기는 게 어려워요. 게임 종료 시 두 가지 목표가 있고 라운드마다 여섯 가지 목표에 의해서 점수를 얻는데 또 게임 종료 시 기술 업그레이드 한 거에서 또 점수를 얻고 그 다음에 연방 토큰에 또 점수가 써 있고 주로 목표와 연구보드 연방 타일에 의해서 점수를 얻는 것 같아요. 연구보드 끝까지 올라가려면 연방 토큰이 필요합니다. 연방 토큰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걸 뒤집으면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고 사이에 이 고급 기술 타일이 있죠. 고급 기술 타일 같은 경우도 가지고 오려면 기존의 일반 기술 타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연방 토큰까지 뒤집어야지 고급 기술 타일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연방을 맺는 게 이 게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간략하게 모임 후기를 소개를 했는데 앞으로 모임 후기를 제가 블로그에 글로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모임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